때는 요거 필 때요. 네. 요거 살짝 눌러서 당겨서 잡죠. 요 손잡이 한번 눌러서 내리시면 돼요. 택트 하는 거 이제 트렁크 열고 닫을 때. 그다음에 여기다 자전거 한번 올려볼게요. 네, 요거 피고 스트랩 풀어주고요. 마실 때 앞뒤바퀴 올려주고 요거. 이거를 내릴 때는요 앞바퀴 여기 브레이크 앞 여기 사이 있죠. 여기에다가 고정해 주시면 돼요. 근데 이거를 후면 한 이렇게 고정을 한 상태에서 주행을 하면은 얘가 흔들렸을 때 이게 공간이 생기잖아요. 여기에다가 하면은 전혀 공간이 생기잖아요. 그리고 요거 보시면은 스트랩 요거 그냥 내리시면 돼요. 네. 끝나요. 근데 휠베이스가 짧은 거, 긴 거 상관없이 요거 스트랩 앞뒤로 조절 가능하거든요. 네. 그리고 됐죠? 그리고 자전거 달린 상태에서도 상관없이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어요. 네. 내려서 틸트해서 트렁크 열고 닫고 그리고 이제 앞바퀴 받침대가 이제 조절이 되거든요. 만약 자전거 두 대에 달려있으면은, 왜, 다운힐 자전거는 핸들바가 좀 길잖아요. 안장이랑 서로 간섭이 되는데, 그럴 때는 요거를 풀러가지고, 각도 살짝 내려줄 수 있어요. 그럼 얘가 전체적으로 내려오니까, 간섭이 없어지죠. 네. 이쪽 보시면은, 여기 볼 수 있어요. 예, 요거는, 이 안에 보면 10mm 렌치 있거든요. 요걸로 이제 풀어 가보고. 그리고 장군 렌치. 아, 예, 제일 중요해요. 뒤에서 쭉 빼서 프레임이랑 앞뒤 이렇게 또 뽑아주면 이제 장금 상태가 될 거예요. 장금이 풀 때는 요거 지금 히치락이랑 자전거 장문장 케이블이랑 열쇠 하나로 다 쓸 수 있어요. 그리고 그냥 이렇게 빼주고 또 열쇠를 빼면은 자동으로 리터 되죠? 여기서 주의하실 거가 이거를 집어넣잖아요. 자, 끝까지 집어넣고 얘를 끝까지 가면은 자석이 있어요. 그래서 딱 달라붙거든요. 그럼 이제 주행해도 이게 쉽게 안 빠져요. 근데 이거를 살짝만 빼놓으면은 주행하면서 빠져갖고 여기 다 망가져요. 별도로 부품을 구할 수 있긴 한데 그거를 많이 실수를 하니까 네. 이거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열쇠 시켜보자. 풀려고 편하네요. 네. 그리고 이게 좀 장점이 자전거 내리고 해서 이거 레버 당기고 완전히 펴서 그냥 주행 평상시에 사용하시면 돼요. 장착된 상태에.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마지막으로 경비대 기능이 있어요. 보시면 여기 흰 선 있죠? 예. 흰 선을 안 보이게끔 여기 완전히 넣어주고 그 이상 흰 선이 보이면 안 돼요. 절대 빼준 상태에서 자 얘를 풀어요. 이 상태에서 각도가 C포스트를 딱 거치해서 고정해서 정비할 수 있고 네. 나는 프레임을 물고 싶다 그러면은 얘를 풀러서 고정을 했죠. 그리고 전기 나도 안 넣어줄까요? 전기 괜찮은 거예요.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그거는 좀 넣어주는 게 낫겠죠. 아, 네. 주행하는 게 아니니까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뭐 기름도 칠하고 뭐 밸브에서도 이제 정비하시면 되는 거죠. 맞죠. 아, 네. 근데 이제 카본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스크래치나 날 수 있으니까 네. 고무가 안에 처리가 되어 있긴 한데. 뭐 고르는 거가 유해 전혀 아니고 어차피 자전거야 다운힐은 뭐 던지면서 하고 안 쓰실 때는 다시 여기랑 여기 홈이 서로 맞거든요. 네. 더 완전히 들어간 상태에서는 이렇게 돌아가지 않아요. 네.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.